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상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10월 28일 날 출시되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던 DJI의 신제품 액션 2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10월 28일 날 구매를 했는데 어제 받았어요. 어제 11월 10일 날 받았고, 요거는 사실 제가 주문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DJI의 공홈에서 주문하는 건에 대해서 좀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10월 28일 날 공홈에서 DJI 액션 2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 내역을 보시면 10월 28일 날밤 9시 30분에 주문을 했고 배송 준비 그리고 발송 10월 29일 날 발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배송 조회하는 시스템이고 UPS를 통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Departed from Facility 배송이 출발이 됐고 Arrived 공장에 도착을 했고 수출 스캔 다음에 수입 스캔이 10월 31일 날 수입 스캔이 되었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UPS initiate contact with receiver or importer for clearance information. 그러니까 UPS가 통관 정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Once received, UPS will submit for 그러니까 이게 도착하면은 통관을 처리를 하겠다. 이게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그런데 지금 11월 3일 날또 contact. Warehouse scan 11월 4일에 contact. 11월 5일에 contact. 11월 8일. 11월 8일. Package is undeliverable and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posited according to local guide. 규정에 의해서 패키지가 배송할 수 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어제 아침에 that's departed from facility 그리고 processing. 그러니까 어제부터 통관이 되어서 배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관이 진행이 되지 않고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63만 6천 원 주고 다른 유튜버들보다 좀더 빨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지금 통관이 안 돼서 주문한 제품이 11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분명히 국내의 유튜버 분들 그리고 국내의 제 액션 2를 사용하는 분들이 리뷰를 올리는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5일 날 DJI 공홈에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액션 2를 구입했는데 지금 5일째 세관에 묶여 있고 UPS에 문의를 해봤더니 DJI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DJI에서 뭔가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줘야 통관 처리를 할수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어요.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물류팀에서 통관 처리를 하고 있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통관이 안 되는 이유가 있냐? 이제 주말 지나면 또 일주일 넘게 묶여 있는 거고 나는 빨리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했더니. DJI 액션 2는 신제품이라 통관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국내 유통이 되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딜러사 측에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럼 딜러사 측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통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뭐 전파 인증이나 통관 처리가 됐으니까 딜러사에서도 판매를 할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면 통관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딜러사 측에서 통관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DJI 공홈에서 주문한 고객들은 지금 나처럼 전부 세관에 묶여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상되는 시점이라도 좀알수 있게 해달라. 왜냐면 나는 그럼 국내에서 취소하고 국내에서 사는 게 나는 빠르다.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는 지금 전달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문 취소는 도와줄 수 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빅 3, 이제 출시된 매빅 3 같은 경우도 공홈에서 주문하면은 뭐 오래 걸릴 수 있냐 했더니 뭐 요거는 또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권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이미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종료가 됐어요. 이게 11월 5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저도 빨리 그냥 취소를 하고 신제품을 국내에서 구입을 하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DJI 공홈에서는 주문 취소에 대한 처리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주문 제품 발송 완료라고 떠 있고 제품은 또 와버렸고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이걸 UPS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나야 DJI에서 수령을 한 다음에 뭐 환불 처리를 해야지만 환불이 처리가 되겠죠? 저는 또 이걸 카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카드값은 나갈 거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DJI가 지금 저번에 있었던 전파 인증 문제도 그렇고 이번 액션2 구입권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DJI 공홈에서 주문한 분들이 뭐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사례가 좀 여럿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좀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이번에 매빅 3 같은 경우도 출시는 됐는데 막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년 1월에 지원이 된다. 막 액티브 트랙 5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거든요. 동글도 내년에. 아니 그럼 출시해놓고 내년에 다쓸수 있는 거면 내년에 출시를 해야지 왜 그럼 올해 출시를 합니까? DJI 제품들이 전파 인증 문제 때부터 뭔가 계속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저는 좀 불만스럽고, 액션2도 이제 제품 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불만, 뭐 발열뿐만 아니라 뭐 플리커 현상도 그렇고 좀 불만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DJI 제품 굉장히 잘 써왔는데, 앞으로는 좀 진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좀 걸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처럼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공홈에서 주문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크레딧도 그냥 1% 주거든요, 1%.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서 받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액션2는 환불, 이미 주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환불 처리해서 택배를 받아가든지 뭐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일도 있었다. 앞으로 또 구입하시는 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영상을 마치겠고요. 저처럼 좀 세관 통관 문제로 좀 힘들었던, 고충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